지질은 크게 지방과 콜레스테롤 구성이 되어 있는데, 지방은 글리세롤과 지방산으로 또 구성이 됐다고 했어요. 지방산이 포화 지방산, 불포화 지방산에 따라 가지고 우리의 건강에 영향을 주는 것을 살펴보아서, 결국 이제 콜레스테롤 수준을 그죠 올리거나 내림으로써 우리 건강에 영향을 준다는 것을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가 다음 우리가 이제 중간고사 끝나고 우리가 핵산을 다 배운 다음에 바로 콜레스테롤에 의한 동맥경화가 어떻게 일어난지에 대해서 매우 상세하게 살펴볼 기회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단백질, 다음 시간에 핵산이 끝나고 난 다음에는 우리가 인체 질환에 대해서 한 학기를 계속 공부를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치매, 광우병, 노화, 암, 그다음에 당뇨병 등등에 대해서 우리가 분자적 기전을 통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되고, 그것으로부터 여러분이 메시지를 받아서 여러분의 건강을 어떻게 유지해야 되는지에 대한 해답을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지질을 지난 시간에 지질을 배우면서 지질 중에서 또 하나 이제 인지질 배웠죠. 인지질에 의해서 세포막이 형성되는 그죠? 우리가 형성되는 방법을 배웠어요. 그래서 우리가 세포막에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던 걸 잠깐 보면요. 자, 제가 이제 지질을 그렸을 때 이렇게 이제 제가 불편하니까 이렇게 꼬리를 하나만 그린 거예요. 실제는 두 개가 있어야 되고, 이제 우리가 이렇게 그렸을 때 우리가 요게 이제 여기는 뭐예요? 하이드로포비아, 그러니까 혐수성 꼬리죠. 혐수성 꼬리, 물을 싫어하는 꼬리죠.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우리가 혐수성 상호작용에서 얘네들이 이렇게 이제 서로 상호작용을 하는 걸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요건 뭐죠? 친수성 머리라고 그랬어요. 친수성 머리니까 이 주변에는 당연히 그죠 물이 잘 접근할 수 있고 물과 상호작용을 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물을 보면은 그죠 물을 보면은 이렇게 이제 물을 우리가 그리는데, 이렇게 이제 요게 O가 그죠 H보다 전자를 훨씬 좋아하기 때문에 전자가 O 주변에서 확률적으로 통계적으로 훨씬 더 오랫동안 머물렀기 때문에 이쪽이 이와 같이 임시적으로 마이너스 전하를 갖게 되고, 이쪽은 델타 플러스 그죠 임시적으로 플러스 전하를 갖게 된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이와 같은 물질들을 그죠 전하가 한쪽으로 전자가 한쪽으로 편제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극성 물질이라고 그랬어요. 극성 물질, 그렇죠? 극성 물질. 이러한 극성 물질은 그죠 극성 물질은 극성 물질끼리 좋아하고, 그죠 여기에 이 꼬리 부분은 비극성 물질이죠. 어떠한 전하도 갖고 있지 않는. 그래서 이 극성 물질이 그죠 요 비극성 꼬리가 그러니까 비극성 물질로 이루어진 혐수성 꼬리를 우리가 통과하기 쉽지 않을 거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죠. 하지만 30년 전에는, 왜냐하면은 우리가 이제 세포막에는 물이 항상 들락달락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생명과학자들은 이러한 물리 화학적인 성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세포막은 물이 잘 통과를 할 거야, 그죠? 그렇게 이제 추측해 가지고 그렇게 이제 교과서도 A적으로 뭐 예를 들면은 뭐 다른 극성 물질은 잘 통과를 못하는데 물은 잘 통과를 할 거라고 그렇게 이제 세포 생물학 책이나 일반 생물학 책에 그렇게 이제 씌워져 있었어요. 그렇죠. 근데 항상 여러분은 뭐에 충실하고? 기초에 충실해야 돼요. 여러분이 어떠한 교과서를 읽을 때나 어떤 문학 무슨 글을 읽을 때 그죠? 여러분이 상식에 그죠? 여러분이 갖고 있는 상식에 위배가 된다 그러면 항상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의문을 품을 줄 아는 정신을 갖고 있어야 돼요. 저는 이름하여 그거를 딴지 정신이라고 그럴게요. 그죠? 딴지 정신을 가져야 돼요. 자, 근데 이 딴지 정신은 그죠? 자, 이 물은 극성 물질이기 때문에 원형질막을 잘 통과를 못할 거야라고 그죠? 생각하는 이제 이제 생명 과학자들도 있겠죠. 예. 자, 그래서 이제 원래는 이제 그 물리화학 그죠? 물리화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은 물은 이와 같이 원형질막을 생체막을 통과를 못한다는 데이터를 이미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거를 이제 생명과학에 생명과학자들한테
이제 그러니까 생명 과학자들이 어떤 사실을 이제 가지고 있는지를 이제 한번 살펴보죠. 자, 여러분 이제 여러분의 혈액 속에는 어떤 세포가 가장 많이 있죠? 빨간 세포. 적혈구. 다 기억하죠? 그죠? 적혈구. 여러분의 혈액 속에는 적혈구, 백혈구, 림프구. 그다음에 또 하나가 뭐죠? 우리가 플레이틀릿이라고 하죠. 혈소판. 그러니까 네 개의 세포, 네 개의 세포가 주요하게 있어요. 여러분 혈액 속에는 혈액을 보면은 가장 많은 게 적혈구. 그죠? 그다음에 백혈구. 그다음에 뭐죠? 림프구. 그다음에 혈소판. 이렇게 이제 이렇게 이제 이렇게 이제 네 종류의 세포로 이루어져 있는데 적혈구는 적혈구의 기능은 뭐 하는 거죠? 빨갛죠, 그죠? 빨갛기 때문에 이게 적혈구 안에 글로빈이라는 단백질. 이따가 또 이제 배우겠지만은 글로빈이라는 단백질로 구성이 네 개의 글로빈이란 그죠? 이제 펩타이드가 한 네 개의 글로빈이 뭉쳐가지고 히모글로빈이라는 단백질이 이렇게 만들어져요. 그러면 이 히모글로빈에는 이와 같이 철을 가지고 있어요. 철이 O하고 만나게 되면은 철이 산소가 만나면 무슨 색깔이 띄게 되죠? 빨간색을 띄게 되죠. 빨간색. 그래서 이와 같이 이 히모글로빈은 그죠? 요거하고 O2하고 만나가지고 그죠? 히모글로빈에 O2와 결합함으로 해서 우리가 산소 운반을 그죠? 산소 운반을 하는 세포예요. 우리가 이거 또 상세하게 배울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는 그죠? 히모글로빈을 이동해서 산소 운반을 하기 위한 그죠? 산소 운반.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면은 우리가 폐에서 호흡을 해가지고 그죠? 산소가 풍부한 공기가 들어오면은 그죠? 그러면은 폐에서 저기 이제 적혈구가 이제 돌아다니다가 적혈구 안에 있는 히모글로빈이 산소를 가지고 온 몸으로 돌아다니면서 산소를 우리 온 몸으로 온 조직으로 전달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백혈구는 우리가 지난번에 우리가 그 대식 세포를 배우면서 잠깐 배웠어요. 요거는 이제 우리가 나중에 백혈구는 대식 세포로 전환이 되는데 요거는 뭐예요? 우리가 면역 그죠? 면역 반응에 매우 중요한 세포예요. 요 사실 요 백혈구하고 림프구는 면역 반응에 필요한 놈이죠. 요거 우리가 요거는 이미 한번 이제 우리가 조사를 한 적이 있어요. 그다음에 혈소판은 그죠? 우리가 혈액이 이제 망가지거나 혈액이 이제 외부로 노출이 되면은 혈관이 이제 찢어지게 되면은 우리가 재빠르게 그죠? 그 찢어진 부분을 막아야 돼요. 그죠? 댐처럼 막아야 돼. 그래서 우리가 이거는 혈소판은 혈액 응고를 통해 가지고 더 이상의 피가 몸 바깥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는 이런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자, 우리가 이제 여기에서는 오늘은 요거 이제 적혈구 기능에 대해서 좀 이렇게 상세하게 좀 살펴보죠. 자, 그래서 이제 적혈구를 가지고 이제 생명과학자들이 실험을 하는데, 자, 요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적혈구는 요렇게 생겼어요. 동그란 원반형으로 생겼어요. 원반형으로 생겼는데, 이 적혈구 안에는 그냥 제가 퍼센티지로 할게요. 10%의 NaCl을 가지고 있어요. NaCl. 뭐 정확하게 뭐 10%가 좀 안 되죠. 9% 정도. 뭐 이거 숫자는 중요하지 않아요. 9% 정도의 NaCl을 갖고 있는데, 자, 여기에는 그러니까 Na 플러스하고 Cl 마이너스, 그 다음에 여기 세포막으로 이렇게 이제 이렇게 가려져 있죠. 근데 여러분이 적혈구를 꺼내가지고 그냥 순수한 물 그냥 0% 소금물에다가 넣었다고 싶다. 그냥 0% NaCl에다 넣었다고 싶다. 그러면은 자, 이 Na 플러스 Cl 마이너스 요 농도가 더 높죠. 세포 안이. 그럼 농도가 높은 것보다 농도가 낮은 곳으로 이렇게 이동을 하려고 그러겠죠? 맞습니까? 우리가 이거를 농도 기울기라고 해요. 이렇게 농도 기울기를 따라가지고 Na 플러스하고 Cl 마이너스는 세포 안에서 바깥으로 이동하는 힘을 가지게 돼요. 그런데 요거는 전하를 갖고 있죠? 원형질 세포막을 통과를 해 못해요. 통과를 못하죠. 어떠한 특정한 그죠 채널의 도움이 없이는 통과를 못해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원형질막을 통과를 못할 거예요. 그렇죠. Na 플러스하고 Cl 마이너스는 지금 어떤 채널의 도움을 받지 않는 이상은 그죠 우리가 농도 기울기는 가지고 있지만 세포막을 통과를 못할 거예요. 자, 물은 어떤지 봅시다. H2O. 자, 물은 자, 여기에 지금 이게 9%, 예를 들면 이제 우리가 쉽게 생각합시다. 여기 9%의 NaCl이 있으면 나머지 91%는 물이죠.
그죠? 그 다음에 여기는 0%가 여기는 100%가 물이죠. 그럼 물의 농도가 여기가 높아요? 아, 바깥이 높아? 안쪽이 높아? 바깥이 높죠? 그러니까 물의 농도가 바깥이 높으니까 물은 농도 기울기가 바깥에서 안으로 들어가려고 그러죠. 그렇죠. 안으로 들어가려고 그래요. 자, 근데 이제 우리가 과학자들이 만약에 이제 우리가 자 물은 아까 내가 원형질 막을 통과를 못한다 못할 거라고 추측을 했는데 이거를 이제 이와 같이 적혈구를 끄집어 낸 다음에 적혈구 끄집어 낸 다음에 이제 여기에다가 그냥 0% 순수한 물에다가 넣으면은 자 물이 만약에 원형질 막을 통과를 못하면은 물이 안으로 못 들어가죠. 그럼 이 세포에서는 아무 일이 없어야 되죠. 그렇죠. NA하고 NA 플러스 CN-도 바깥으로 못 나가고 물도 안으로 못 들어가니까 아무 일이 없어야 되죠. 그런데 요거는 2분 만에 물이 안으로 들어가서 팽창이 돼요. 팽창이 되고 난 다음에 2분 만에 뻥 터지고 말아요. 그죠? 자, 우리가 지금 아까 우리가 이제 생물학하고 생물학하고 물리학하고 화학을 같이 이렇게 같이 공부하는 사람들을 생물리화학자라고 하는데 생물리화학자들이 계산한 그죠 관찰에 의하면은 물은 원형질망을 쉽게 통과를 못하는데 실제로 세포에서는 그죠 세포에서는 물이 이 원형질망 그러니까 이 세포막을 굉장히 빠르게 통과를 해서 2분 만에 세포를 빵 터뜨리는 거야. 이해했죠? 자 거꾸로 이번에는 요거 이제 우리가 9% 소금물이 있어. 9% 소금이 있어요. 이렇게. 이 세포에다가, 요번에는 내가 20% 소금물에다가 담갔다고 가정합시다. 그렇죠. 역시 마찬가지로 NA하고 CNA가 여기 농도가 많으니까 이렇게 통과를 했는데 통과 못 한다고 그랬어요. 그죠? 원형지방은 통과를 못 시켜요. 그죠? 통과를 못 시켜요. 이렇게. 자, 물은 여기에 지금 H2O는 여기는 이제 20% 소금이니까 여기는 물이 80%일 테고, 그죠? 여기는 91%니까 물의 농도가 여기가 더 높죠? 그죠? 그러니까 물에 대한 기울기는 이쪽으로 가겠죠? 그죠? 자, 그런데, 여기 만약에 물이 이 원형질망을 쉽게 통과를 못하면 이것도 역시 아무 일이 안 일어나야 돼요. 맞아요? 근데 실제로 이것도 2분 동안 놔두면은 물이 빠져나가면서 얘네들이 쭈글쭈글쭈글쭈글 해지는 현상이 생겨요. 그렇죠? 자, 이거는 이제 우리가 생물리 화학자들이 관찰한 것과 그죠? 세포에서 관찰한 것이 서로 다른 현상을 보여주고 있죠. 마치 이 적혈구의 원형진막은 물을 자유롭게 통과한다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은 제가 그랬죠. 물리 화학의 법칙. 사실 이 세포는 물리 화학의 법칙에 따라가야 돼. 그죠? 뭐 여기서 뭐 어떤 기가 있어가지고 뭐 애들 물을 더 잘 통과시키고 그런 거 없어요. 여러분 또 이제 예를 들면은 물이 뭐 육각수가 어떻다는 등 뭐 저 그런 또 그거 가지고 장사하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육각수를 보고 이온 물이 있고 뭐 알칼리성 하간 뭐 그래 가지고 장사하는 사람들 그거 속지 말고. 자 어쨌든 이런 현상을 보고 과학자들은 이제 가설을 어떻게 만들 수가 있냐면은 적혈구는 물을 자유롭게 통과시키는 통로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자, 통로. 자, 물을, 자, 원형질막에 이렇게 쓰면은, 원형, 이 통로는 이제 단백질로 구성이 되는데, 이렇게 통로가 있는데, 물만 자유롭게 통과시키는, 이렇게 통로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면은, 그러면 물이, 그죠? 요 통로를 통해서 이렇게 바깥으로 빠져나가거나 여기 바깥쪽에 물의 농도가 높으면 H2O가 요 안쪽으로 들락달락 할 수가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자, 이 실험을 통해서 이거 1960년대 실험이에요. 이 실험을 통해서 아마도 세포막에는 물을 자유롭게 통과시키는 물 채널 그죠? 요거를 이제 우리가 영어로 쓰면은 water channel이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 아닌가라고 이제 생각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은 당연히 많은 과학자들은 저 물 채널이 실제로 존재하는지에 대한 연구에 들어가야 돼요. 자, 제가 이제 예를 들면은
이제 여러분이 이제 이런 이제 이런 걸 다 배우고 난 다음에 그죠? 아까 원형 질막은 그냥 교과서에 쓰인 대로 잘 통과를 해라고 하면은 여러분은 이제 뭐예요? 여러분이 노벨상을 받을 기회가 이제 상식이 되는 거죠. 그런 질문을 못 던지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런 질문을 통해서 아 우리가 우리 세포의 세포막에는 아마도 물만 특이적으로 통과시키는 물 채널 혹은 물 통로가 있을 거야 라고 우리가 가설을 만들 수 있어요. 이해했죠? 자 그러면은 이제 많은 과학자들은 이 물 채널을 찾기 위한 이제 실험에 들어가겠죠. 자 그 중에 하나가 이 실험의 승리자가 이제 피터 에그리라는 이제 생화학자인데 이 사람은 이제 혈청학자예요 원래. 1997년에 이제 노벨 화학상을 받은 사람인데, 예, 피터 에그라는 사람이 이제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실험을 하게 되는데, 이 사람은 아주 우연히 이 물 채널을 공부하게 돼요. 제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지만은, 뭐죠? 우리가 세렌디피티라는 단어 가르쳐줬죠? 세렌디피티가 뭐였죠? 우연히 찾아오는 행운이에요. 그죠? 자, 이 사람이 어떻게 우연히 이 행운을 지게 되는지 한번 이제 역사를 한번 보죠. 자, 이 피터 에그라는 사람은, 요 사람은 이제, 메디컬 닥터인데, 이 사람은 어떤 연구를 했냐면은, 적혈구를 공부한 사람이에요. 적혈구. 적혈구에, 여러분이 혈액형이 A, B, O형이 있잖아요. 그죠? A, B, O형. 그죠? 그는 적혈구에 붙어 있는 단백질의 종류에 따라가지고, A, B, O형이 결정이 돼요. 우리가. 그래서 이 혈액형을 공부를 하는데, 특히 여러분 이제 들어봤을 거예요. RH 플러스 형과 RH 마이너스 형. 그죠? RH 플러스 형과 그 RH 마이너스 형, 이제 이게 이제 이런 혈액형이 있죠. 여러분 이제 뭐 뉴스 같은 데 보면은 뭐 RH 마이너스 형인데 뭐 O형이 없어가지고 뭐 급하게 구한다 뭐 그런 것들을 어디 뭐 방송이나 그런 데서 봤을 거예요. 그죠? 그죠? 그래서 이 RH 마이너스 형은 매우 희귀한 혈액이기 때문에 우리가 좀 구하기 쉽지 않은데. 자, 그래서 이 피터 에그라는 사람은 이 RH 플러스 형과 RH 마이너스 형을 결정 짓는, 그죠? 이거를 이제 RH 플러스 형하게 만드는, 원형질, 그 적혈구의 원형질막에 있는 단백질을 공부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단백질이 있으면은 RH 플러스 형이 되고 이 단백질이 없으면은 RH 마이너스 형이 되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그래서 이 RH 플러스와 마이너스 형을 결정 짓는 단백질이, 그죠? 적혈구의 세포막에 어떤 단백질인가를 공부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힌트를 좀 얻었어요. 한 사이즈가 분자량이 한 32킬로 다 이것도 어려운 말이 나오네. 자, 이거 달통이란 말은 수소 원자 무게예요. 1 달통은 수소 원자 무게예요. 그죠? 수소 원자 무게. 그러니까 여기에 킬로니까 1000배죠. 그죠? 그러니까 32킬로 달통이면은 어때요? 수소 원자 무게보다 요만큼이 더 무거운 거예요. 그죠? 32,000 달통이라는 뜻이에요. 그죠? 자, 요거 이제 이 사람이 요 무게가 요게 이제 요게 크기가 32킬로 달통인 단백질이 요 RH 플러스 형을 결정 짓는, 그러니까 어떤 단백질이 이렇게 있으면은, 이제 단백질이 이제 세포막에 이렇게 이제 뭐 이렇게 놓여 있겠죠. 뭐 이렇게 이제 놓여 있으면 이 단백질이 이렇게 32킬로 달톤 되는 단백질이 이렇게 있다고 가정을 해봐요. 뭐 이렇게 생길 수도 있고 뭐 이렇게 생길 수도 있을 거예요. 자, 이 32킬로 달톤 단백질이, 그죠? 요 RH 플러스 형을 결정 짓는 단백질이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요거를 이제 정제를 해서 이제 어디에다가 우리가 이제 뭐 이콜라이 저기 뭐 그 대장균을 이용해서 나중에 보겠지만 이 단백질을 정제할 수 있어요. 예. 정제를 해가지고 여기다가 예를 들면 여기다 쥐나 토끼에다가 요 단백질을 꾹 찔러 넣으면은 요 단백질에 대한 항체가 만들어져요. 항체. 이해되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여러분이
여러분이 외부 물질이 우리 몸속에 들어오면은 외부의 단백질이 우리 몸속에 들어오면은 우리 몸은 거기에 대한 항체를 그죠? 우리가 한 보름 정도나 한 달 있으면 항체를 만들어내요. 그 항체는 외부 물질하고 결합을 해가지고 그 외부 물질을 비활성화시킬 수가 있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러분이 어떤 바이러스가 우리 몸속에 들어오면은 그죠? 바이러스가 몸속에 들어오면 바이러스에 있는 단백질에 대한 항체를 우리가 준비를 해서 그 바이러스에 있는 그죠? 그 단백질과 결합해서 그 바이러스를 더 이상 기능하지 못하도록 하는 거죠. 그죠? 우리가 그걸 우리가 항체라고 그래요. 그러면 항체는 그죠? 요 항체는 요 32킬로다톤하고 상호작용을 해가지고 요거 단단하게 붙어요. 단단하게 붙어.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제 요 항체를 가지고 우리가 요 단백질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근데 이 항체를 준비했는데 이제 이 사람은 요게 RH 플러스 항체라고 생각한 거야. 그래서 열심히 준비했는데 실제로 보니까 이 항체가 요 단백질을 잡는 것이 아니라 요 그보다 조금 더 작은 28킬로다톤짜리 28,000 달톤의 단백질을 인지한다는 것을 알았어요. 인지한다는 걸 알았어. 이야기는 뭐냐면은 이 사람이 어때 이제 NIH 그죠 미국 보건성에 이제 연구 이제 연구 이제 그 뭐죠 연구비를 타기 위해서 자기가 지금 32킬로다톤짜리 단백질을 여기 RH 플러스형을 결정짓는 이렇게 단백질 같으니까 이것에서 항체를 만들어서 우리가 요거 RH 플러스하고 많아서 빠르게 그죠 진단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이제 우리가 고안해서 요걸 가지고 우리가 진단 마크로 쓰겠다라고 해가지고 이제 연구비를 탄 거야. 연구비 타고 신나게 공부하니까 요거는 안 잡히고 요거만 잡힌 거야. 그러니까 뭐야? 이 사람은 실험에 실패한 거죠. 우리가 실험,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실험에 실패하면은 열심히 공부했는데 실패했다. 그러면은 뭐라고 그러지? 성실수행을 했으나, 그죠? 성실수행을 했으나 실패한 실험이라고 이야기를 하겠죠. 그러면 이제 이 사람은 이제 실패를 했으니까 이제 뭐 더 이상 연구비를 못 받을 수가 있겠죠. 하지만 이 사람은 요게 이 사람은 그러니까 뭐예요? 이 피터 에그리는 1980년대, 70년대 말에서부터 이런 연구를 하기 시작했는데 이 사람은 혈청학자예요. 혈액 속에 들어있는 그죠? 우리가 그 세포라든지 단백질을 공부하는 그죠? 혈청학자였던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혈액에 대해서 공부했던 사람인데 근데 엉뚱하게 지금 요 단백질이 나왔어. 그래서 이 단백질이 도대체 어느 세포에 많이 존재하는가를 조사를 하기 시작했더니 어디에 많이 존재하냐면은 자 어디에 자 적혈구 그 다음에 신장세포에 억수로 많이 존재하는 것을 알게 됐어요. 자 적혈구에 많은 거 아까 만약에 제 이야기는 뭐냐면 신장세포가 뭐 하는 거죠? 물을 그죠 물을 하루에 그죠 52리터를 걸러내는 곳이 신장세포예요. 그죠? 그러니까 물이 끊임없이 들락달락, 그러니까 물이 끊임없이 들락달락한 곳이 우리 신장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52리터, 하루에 180리터네요. 하루에 180리터의 물을 교세에서 내놓고 다시 우리가 재흡수를 하는 곳이 신장세포예요. 그러니까 물이 교세에서 왔다 갔다 해. 그래가지고 이제 뭐 신장세포는 그런 성질을 갖고 있고, 아까 적혈구, 아까 그냥 순수한 물에 넣으면 뻥 터져버리고, 우리가 소금물에 넣으면 이렇게 쪼그라드는 그런 현상을 가지고 있어. 자, 그래서 이 사람이 아무런 정보가 없어. 이 사람이 이게 28킬로다톤에 대한 단백질에 대한 정보가 지금 전혀 없어. 기능을 몰라. 자, 그런데 지금 이 사람은 이제 성실수행을 했지만은 지금 아까 그죠 RH 플러스 그죠 단백질에 대해서 찾았는데 그걸 실패를 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제 어떻게 됐어? 그러면 이제 자기가 대신에 28킬로다톤의 단백질을 찾았어. 새로운 단백질이야. 자, 이 사람은 주변 사람한테 물어보기 시작해요. 야, 내가 어디에서 적혈구의 원형 적혈구의 세포막에서 28킬로다톤짜리 단백질을 찾았는데 이것이 적혈구하고 신장세포에 매우 많더라. 도대체 이것의 단백질의 기능이 뭐라고 생각하니?라고 주변의 대학원생 동료 과학자 등등한테 물어봐요. 자기 스승이 다음과 같은 대답을 해줘요. 야. 이게 적혈구하고 신장세포, 신장세포 아까 얘기했죠? 그죠? 콩팥세포. 물이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곳이니까. 혹시 지금 우리가 오랫동안 찾으려 했던
차지했던 물 채널이 아니냐라고 그냥 던져본 거예요. 물 채널이 아니냐라고 던져. 아무런 정보 없이 그냥 찍은 거예요. 그렇죠? 찍은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아주 뭐 그럴듯해, 그죠? 그럴듯해. 그래서 이 사람은 다음과 같은 실험을 하기 시작했어요. 자, 우리가 이제 뭐 제가 요거는 이제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우리는 현재 어떤 기술을 갖고 있냐면은 단백질을 가지게 되면은 단백질에 대해서 우리가 나중에 이제 배울 거예요. 단백질에 대해서 그 아미노산 서열 정보를 알게 되면은 서열 정보, 이게 단백질에 대한 우리가 단백질에 대한 단백질로부터 그죠? 우리가 바로 지금은 이 단백질을 만들어내는 단백질을 싣고 있는 유전자에 대한 정보를 우리가 바로 얻을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이 단백질을 만드는 유전자 정보를 얻어내고, 그러면 이 유전자를 우리가 대량으로 만들어가지고, 우리가 이제 어떤 일을 할 수가 있냐면은, 다음과 같은 일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여러분. 초등학교 때 개구리 한번 다 키워봤어요? 개구리? 연못에, 저기 어디야? 논가에 가, 논두렁에 가가지고, 개구리가 떠가지고, 그죠? 개구리를, 그, 알로부터 개구리가 어떻게 이제 이렇게 발생하는지, 그걸 이제 그려가지고 숙제를 낸 적이 있어요. 그죠? 여러분, 자, 개구리 알이 어디에 있다고? 논에, 그죠? 논문에 많이 있잖아요. 그죠? 연못에 많이 있고, 그죠? 개구리 알. 논물하고 연못물은 소금이 많아, 저거. 소금이 없지. 우리가 민물이라고 그러죠. 그런 거를. 소금이 없는 물을. 바닷물은 소금이 많아요. 그죠? 자, 우리가 민물이에요. 민물. 자, 그러면은 여러분이 만약에, 자, 개구리 알 이렇게 있어. 개구리 알 좀 사이즈가 커. 그죠? 우리 그 적혈구에 비해서. 만약에 개구리 알에 세포막이, 그죠? 물을 왔다 갔다 한다 그러면은, 아까 민물에 왔어요. 민물. 개구리 알은 어디 있다고? 민물에 있단 말이야. 민물은 소금이 매우 작죠. 그죠? 여기는 예를 들면 여기가 9% 소금이 있다 그러면은, 그죠? 여기는 거의 0%의 소금이 있어요. 그죠? 그러면 만약에 물이 이 세포막을 매우 자유롭게 통과한다 그러면은 물이 싹 들어가가지고 개구리 알이 어떻게 된다고? 뻥! 터져야 될 거 아니야. 그죠? 근데 개구리 알이 안 터지지. 그죠? 그러니까 이야기는 뭐예요? 이야기는 물이, 개구리 알의 원형지막에서는 물이, 그죠? 물이 통과를 하지 못한다는 얘기죠? 맞아요? 자, 아까 적혈구는 물이 굉장히 쉽게 통과돼. 그래서 적혈구에는 물 채널이 있을 수 있지만은 개구리 안에는 물 채널이 없을 거라고 여러분 추정할 수 있죠? 맞습니까? 자, 우리가 이제 이 개구리 알을 가지고 이제 실험을 하는 거야. 어떻게? 자, 내가 이 유전자, 그죠? 아까 이제 28, 요게 이제 이 단백질이 이제 28, 이게 이름이 아직 없어. 28kg의 단백질을 갖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유전자를 내가 준비할 수 있어요. 매우 빠르게 지금은. 준비해가지고, 자, 개구리 알에다가, 요걸 이제 우리가 시노푸스라고 그러는데, 영어로. 시노푸스라는 개구리 알이 개구리에요. 자, 이 개구리 알에다가, 여기 핵이 이렇게 있어. 핵이 있어. 그러면은, 여기에다가 미세, 아주 가느다란 유리관을 만들어. 유리관을 찔러. 여기다가 찔러. 유리관에. 그리고 스포이드가 이렇게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 유리관, 여기는 뭐가 있냐면은, 여기 뭐가 있냐면은, 요거 아까 32kg 달톤에 대한, 28, 죄송합니다. 유전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물 채널이라고 생각하는, 그냥 물 채널이라고 생각하는 물 채널 유전자를 여기다가 집어넣어. 그죠? 그럼 유전자는 DNA거든요? 요 DNA에서 RNA를 만들고 RNA에서 단백질로 해가지고, 이제 여기 유전자, 그죠? DNA에서, 그죠? 요 물 채널 단백질이 만들어져가지고, 어디에서? 개구리 알에서 만들어져가지고, 뭐 예를 들면은, 요런 식으로 이제 만약에 물 채널이 여기에 이제 원형지막에 꽂혀 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자, 우리가 이제 가설을 이렇게 짓는 거야. 자, 그러면은, 자, 우리가 정상적인 개구리 알에 민물에 넣었을 때 이게 터졌어? 안 터졌어? 안 터졌지? 근데 내가 여기에다가 물 채널 유전자를 꾹 집어넣어가지고, 물 채널 유전자에 관계되는 DNA를 꾹 집어넣어가지고, 시간을 한 24시간 동안 놔두면 여기서 단백질이 발현되기 시작해요. 그럼 단백질이 물 채널 여기 나오겠지. 그리고 이렇게 해놓고 여기다가 물을 딱 집어넣었어. 터질까, 안 터질까? 만약에 터지면은, 뭐지? 물 채널이지? 안 터지면은? 실패. 그죠? 했더니 놀랍게도, 이 유전자를, 그죠? 이 핵에다가 집어넣고,
한 24시간 놔두고, 여기 발령되는 시간 놔두고, 그래서 물채널 유전자를 파괴, 물채널일 것 같은 이 단백질 나오도록 해놓고, 발전시켜 놓고, 그 다음에 다음날 여기다가 민물을 넣었더니 이 개구라리 뻥 터지는 거예요. 됐습니까? 거꾸로, 거꾸로, 여기에다가 20% 물에다가 집어넣었어. 20% 똑같은 상황에서. 자, 여기 20% 소금물에 집어넣었을 때, 여기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안 일어나죠? 여기서는, 자, 이 소금물에 넣었을 때, 여기서 어떻게 되죠? 쪼그라들겠죠? 이 사람 세계 최초로 뭘 발견한 거지? 물채널을 발견한 거예요. 맞습니까? 자, 이 사람은 원래 혈청학자야. RH 플러스에 대한, 그죠? 항원을 찾기 위한, RH 플러스를 유도시키는 RH 플러스에 대한, 그죠? 막단백질을 찾기 위해 된 사람인데, 갑자기 이 사람은 뭘로 이제 전환이 되죠? 물채널로 공부하게 되죠? 물채널. 특히 신장에서, 그죠? 신장의 세포에서 이 물채널을 또 열심히 공부를 해요. 그죠? 물채널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뭐 여러 가지 논문을 내고 그 다음에 이 물채널에 대한 구조를 공부를 해가지고 결국은 97년도에 노벨상을 받게 돼요. 예. 자, 이거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은 매우 단순한 그죠 여러분이 의혹을 품어야 되는 너무나 단순한 질문으로부터 어디까지 갔죠? 노벨상까지 간 거예요. 이해했죠? 그렇죠. 그래서 이와 같이 자 원형 질막에는 물이 원래는 들락달락 한다 안 한다? 안 해요. 물이 왔다 갔다 하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 물 채널이 있어야 된다. 이해했습니까? 그래서 물 채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정도로 우리가 이제 지지를 끝내고 우리가 이제 단백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단백질은 여러분 이제 많이 들어봤어요. 단백질. 단백질은 그죠?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20개의 벽돌로부터 만들어진 거예요. 20개의 서로 다른 벽돌. 그죠? 우리가 그 벽돌을 그죠? 그 벽돌을 아미노산이라는 벽돌이 있다고 생각합시다. 자, 우리가 이 건물을 가지고 만들 때, 그죠? 우리가 벽돌 건물 있으면 벽돌 한 종류의 벽돌만 가지고도 우리가 굉장히 다양한 집을 만들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20개의 서로 다른 벽돌이 있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면 거기로부터 엄청난 다양한 구조의 그죠? 우리가 단백질을 만들어낼 수가 있겠죠. 엄청나게 다양한 구조의 무엇인가를 만들어낼 수 있을 거예요. 그죠? 자, 예를 들면 여러분이 그 뭐야 레고라고 그러나요? 그 여러분이 어렸을 때 그 장난감 있잖아요. 레고. 레고가 블럭이 한 종류가 몇 개나 되나요? 몇 개 안 되죠? 여섯 종류의 그죠? 블럭 가지고 그죠? 우리가 다양한 그죠? 우리가 모양을 만들어냈죠. 그죠? 근데 내가 지금 20종류의 레고가 있어. 그죠? 20종류의 레고가 있어. 그거에 무한정 숫자가 제공이 돼. 그러면 여기에서 여러분이 모든 상상력을 동원해서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그죠? 모양을 만들어낼 수 있어 없어? 만들어낼 수 있죠. 그죠? 그러니까 자, 이 20개의 아미노산을 가지고 자, 이거는 이제 20종류죠. 20종류의 아미노산을 가지고 그죠? 이 종류가 그죠? 이 종류를 다양하게 갖고 있으면서 서로 연결시키면은 서로 연결시키고 또 연결시키면서 우리가 매우 다양한 그죠? 모양을 만들어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세모도 만들고, 네모도 만들고, 뭐 별도 만들고, 다 뭐 엄청나게 만들어낼 거예요. 그러면은 뭐예요? 우리가 20종류의 아미노산이 있기 때문에 매우 다양한 어떤 모양을 만들어내는데 우리가 그것들을 우리가 총칭해서 단백질이라고 그래요. 단백질. 자, 우리 인간한테는 그죠? 이 단백질의 종류가 우리가 유전자가 한 2만 5천 개 되니까 한 2만 5천 개 이상의, 왜냐면 이제 2만 5천 개 이상의 단백질 종류가 만들어지게 될 거예요. 자, 이 단백질은, 자, 우리가 이제 예를 들면은 화학 반응에 필요한, 우리 이런 거 배웠죠. CO2하고 H2하고 만나가지고, 요게, C6H12O6, 그죠? 플러스 O2를 만들어내는, 그죠? 우리가 6가 들어가야 돼. 요건 광합성이라 하는데, 이 광합성 과정에서, 그죠? 요 반응을 관장하는 기계가 있어야 돼. 우리가 그 기계들을,
효소라고 그래요. 효소. 거꾸로 요 같은 그저 포도당을 다시 CO2하고 H2로 만들면서 우리가 에너지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또한 효소가 필요해요. 이 효소는 어떠한 화학 물질을 분해시키고 합성시키는 데 필요한 일종의 기계 장치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해하셨죠? 그래서 효소는 뭘로 이루어져 있다? 여같이 단백질이 이루어져 있어요. 자, 여러분 몸속에 혈액 속에 지금 뭐가 많이 흘러다니냐면 여같이 항체가 많이 흘러다녀요. 항체가 엄청나게 많이 있어요. 자, 이 항체는 아까 했지만은 병영군에 있는 단백질, 우리가 그걸 항원이라고 하는데 항원과 결합해서 그 항원이 제대로 기능을 못하게 하는 거야. 이 항체 역시 뭐죠?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어요. 단백질이에요. 그죠? 자, 또 봅시다. 여러분 지금 점심 먹은 지 오래됐어. 그죠? 점심을 먹고 난 다음에 한 30분 후에 어떤 호르몬이 여러분 몸속에 나오지? 혈액 속에 돌아다니지? 인슐린이라는 그죠? 호르몬이 나오죠. 인슐린. 그죠? 인슐린. 그죠? 인슐린. 자, 인슐린이라는 호르몬. 그죠? 인슐린. 그죠? 요 호르몬. 그러니까 내가 이제 호르몬의 종류가 여러 가지 많은데 인슐린과 같은 이런 호르몬들. 그죠? 뭐 성장 호르몬. 그죠? 이런 호르몬들. 그러니까 이와 같이 그죠? 단백질은 매우 다양한 모양과 그죠? 매우 다양한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왜 그게 가능하다고? 20개의 서로 다른 그죠? 블럭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죠? 매우 다양한 기능과 매우 다양한 모양을 만들어 낼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자, 그러면 이제 이게 뭐예요? 야, 우리가 단백질의 기능을 알기 위해서는 아미노산이 그죠? 20종류의 아미노산이 있는데 이 20종류의 아미노산이 어떻게 배열되어 있느냐에 따라 가지고 그죠? 단백질의 구조와 기능이 결정될 거라고 여러분이 쉽게 생각할 수가 있을 거예요. 맞습니까? 자, 그래서 그러면 이제 아미노산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죠. 자, 아미노산의 구조는 다음과 같이 생겼어요. C 이렇게 생겼어요. 그죠? C가 세 개로 구성이 되어 있고 우리가 요거를 이렇게 생긴 거를 아미노 그룹이라고 그러고 여기를 아미노 그룹이라고 그러고 이렇게 생긴 거를 그 다음에 요 부분은 우리가 카르복실 그룹이라고 그래요. 카르복실 그룹 뭐 카르복실기라고 합시다. 여러분 굳이 외울 필요는 없어요. 아미노기 카르복실기가 이렇게 있어요. 요거는 여기 이제 C에 여기 H가 하나 있고 이와 같이 죄송합니다. 여기 N이에요. 죄송합니다. 이게 N이에요. 이거 다시 쓸게요. 이렇게 그죠? 이렇게 아미노기 그죠? 아미노기 카르복실기. 자, C 주변에 그죠? 네 개의 서로 다른 기가 있는데 아미노기 H 카르복실기 그 다음에 여기 R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아미노산 20종류가 있단 말이에요. 20종류에 따라 가지고 서로 다른 그 장기라고 하는데 우리가 영어로는 레지듀라고 그래요. 레지듀. 그러니까 20종류의 아미노산에 따라 가지고 요게 H가 될 수도 있고 CH2OH가 될 수도 있고 뭐 약간 여러 종류가 있다고 보여드리겠어요. 이게 알기가 이렇게 존재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아미노산은 결국은 요 알기가 뭐에 따라서 우리가 화학적 성질이 결정이 돼요. 그래서 이게 20종류가 있어요. 이게 이 알은 그죠? R은 내가 이제 R1, R2 이렇게 쓸게요. 그래서 R이 20종류 이렇게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런데 이게 이제 아미노산 1번 그죠? 아미노에시드 1번과 그 다음에 또 하나 아미노산 두 번째가 이제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또 C를 또 썼네. 여기 이제 R2라고 합시다. 그 다음에 COOH가 이렇게 있어. 자, 우리 이미 반응 하나 배웠어. 요렇게 묶여가지고 요렇게 탈락이 되면은 결합이 됐죠. 우리가 이걸 뭐라고 그랬지? 탈수 반응. 그죠? 탈수 반응이면서 중합 반응. 컨덴세이션 리액션. 그죠? 중합 반응 배웠죠. 그러면 탈수 반응에 의해서
어떻게 돼요? C하고 N하고 이렇게 연결이 되죠? 아, 아미노산과 아미노산끼리는, 그죠? 이와 같이 탈수 반응에 의해가지고 연결이 되고, 이렇게 연결된, 연결된 요 결합을 펩타이드 본드라고, 펩타이드 결합이라고 그래요. 펩타이드 결합이라고 이렇게 이제 통칭해요. 그게. 자, 우리가 이제 두 번째 아미노산이 또 이렇게 있어. 그리고 우리가 또 이렇게 있으면은, 이렇게 있으면은 C, 여기 H가, 요거는 이제 세 번째 아미노산이야, 이렇게. 그럼 똑같이 OH가 있고, 이렇게 또 있겠지. 그럼 어떻게 되죠? 또 여기서 탈수 반응이 일어나면은 세 번째 아미노산이, 그죠? 요렇게 탈수 반응해서 요렇게 결합이 될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세 개의 아미노산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그죠? 단백, 우리가 요런 걸 이제 펩타이드라고 그래요. 펩타이드. 이런 거를. 이렇게 이제 우리가 아미노산과 아미노산 사이에, 그죠? 아미노산과 아미노산 사이에, 그죠? 탈수 반응에 의해 가지고, 그죠? 만들어진, 그죠? 아미노산들의 모임. 우리가 그거를 펩타이드, 영어로 펩타이드라고 그래요. 펩타이드라고 그러고. 자, 여기서 이제 제가 여러분이 이제 용어를 하나 가질 거예요. 자, 두 개가 있으면은, 두 개의 아미노산이 있으면 다이펩타이드. 맞아요? 세 개가 있으면 세 개의 아미노산은 트라이펩타이드. 네 개가 있으면 테트라펩타이드. 그죠? 뭐 펜타펩타이드 뭐 이렇게 쭉 하다가 한 20개 정도, 그죠? 20개 정도까지만 연결이 되면 우리가 올리고펩타이드라고 그래요. 올리고 이거 20개 이하. 그다음에 20개 이상이 되면은 요거를 그죠? 폴리펩타이드라고 이야기를 이렇게 해요. 이해하셨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아미노산이 보통 그죠? 수백 개, 수천 개 이렇게 펩타이드 본드에 펩타이드 결합에 의해서 연결된 거를 우리가 폴리펩타이드, 그죠? 폴리펩타이드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 여기까지만 얘기를 합시다. 자, 아미노산의 화학적 성질은 뭐에서 결정된다? 이 레지듀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고 그랬어요. 이게, 자, 어떤 놈은 전하를 갖고 있고, 플러스 5와 마이너스 전하를 갖고 있고. 자, 우리가 이제 이와 같이 우리가 아미노산이 20개 이상 연결된 것을 우리가 폴리펩타이드라고 하는데 이 폴리펩타이드는 매우 다양한 구조를 가질 수밖에 없어요. 아미노산의 종류에 따라가요. 아미노산이 어떻게 붙어있냐에 따라서. 자, 이 아미노산이 요 R 그룹이 결국은 화학적 성질을 결정진다고 하는데 이 R 그룹이 논폴라, 비극성인 것이 있고 극성인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전환을 가지고 있는 딱 세 그룹이에요. 자, 비극성 아미노산. 그죠? 그 다음 두 번째, 극성 아미노산. 그죠? 세 번째, 전환을 가지고 있는 아미노산. 그게 세 종류가 있어요. 세 종류가 크게 20종류의 아미노산들이 요 세 종류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은 내가 이제 단백질이 그죠? 우리가 이제 이와 같이 N 요거 C N C 이렇게 쭉 따라가면은 그 요거를 우리가 펩타이드 백본, 그러니까 펩타이드 골격이라고 하는데 그죠? 이 펩타이드 골격에 따라 가지고 요 R 그룹이 뭐냐에 따라서 이 단백질의 구조와 기능이 결정이 된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나머지 부분은 똑같기 때문에 요거 나머지 부분은 똑같죠. 그러니까 이 부분은 결정적인 영향이 없죠.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 봐봐요. 내가 이제 펩타이드 골격만 가지고 이제 그려볼게요. 펩타이드 골격만. 자, 이렇게 내가 이렇게 그려, 이렇게. 자, 이렇게 그렸어. 자, 펩타이드 골격인데 여기 R그룹이 여기 R1이 있어. R1이 있는데 여기는 비극성 R그룹만 있어. 비극성이라고 쓸게요. 그냥 이렇게 쓸게요. CH2 요게 이제 전부 다 비극성이잖아. 그죠? 요게 CH3가 있고 요거 H가 있고 그죠? CH3가 있고. 자, 우리가 이미 배웠죠? 비극성은 비극성이 모이는 거 배웠죠? 그죠? 그러면 여기 이 안에 R그룹이 서로 상호작용하겠지. 어떤 상호작용이죠? 비극성끼리 모이는 거. 혐수성 상호작용. 맞아요? 혐수성 상호작용에서 이런 것들이 모였으면, 이렇게 모였으면 이 혐수성 상호작용에서 이게 구조가 결정이 되겠죠? 그죠? 또 하나는, 예를 들면은 내가 여기에 그냥 이거 간단하게 CO- 하고 NH3 플러스. 요 사이에 뭐가 형성이 되죠? 뭐가 형성이 되지?
이온결합이 형성이 되잖아. 이온결합. 그죠? 이온결합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죠? 또 예를 들면은 내가 여기에 OH 그룹이 하나 있고 여기에 NH2 그룹이 있어. 요 사이에 뭐가 생기지 또? 이렇게. OH하고 OH 사이라고 그러자, 그냥. OH하고 여기에도 OH야. 이 사이에 뭐가 생긴다고? 수소결합이 형성이 되죠. 그죠? 자, 수소결합. 이 R 그룹이, 그죠? 뭐에 따라서 수소결합이 형성이 되고, 그 다음에 뭐죠? 이온결합이 형성이 되고, 그 다음에 혐수성 상호작용에 의해서, 그죠? 상호작용이 이제 있을 테고, 그 다음에 또 하나 가지 있어요. 이게 이제 만약에 SH, 요게 이제 요게 서프라는 놈인데, 요 두 개가 만나면은, 두 개가 만나면 요게 H를 싹 지워가지고, 얘 같이 공유결합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죠? 공유결합. 자, 그러니까 뭐냐면은, 자, 이, 여기 이제, 여기 내가 뭐라 했죠? 이렇게 아미노산의 R그룹을 내가 자세히 표현 안 했어요. 단지 이렇게 이제 펩타이드 백본 위에, 그죠? R그룹을 내가 이렇게 모아놓은 거야. 여기에서 이 R그룹의 상호작용에 의해가지고 단백질의 구조가 만들어지겠죠? 여러분 상상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죠? 그죠? 그러면 단백질의 구조가 이렇게 만들어지면 이 구조에 따라가지고 단백질의 기능이, 그죠? 결정이 될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이와 같은 방법으로, 그죠? 이와 같은 방법으로, 우리가 이제 단백질의 구조가 결정이 되는데, 간단하게 슬라이드로 가지고 다시 한번 살펴보죠. 이는 20 종류의, 그죠? 벽돌 혹은 블럭을 갖고 있기 때문에 매우 다양한 구조를 갖게 되고 매우 다양한 기능을 갖는다고 했어요. 자, 그래서 이 단백질의 기능을 보면 아까 효소. 제가 또 하나 이야기했죠. 이게 호르몬. 자, 최근에 지난주에 노벨상을 받은 이 사람들이 수용체를 가지고 노벨상을 받았거든요. 그 수용체, 그죠? 뭐 내가 아까 그 물을 왔다 갔다 하게 하는, 그죠? 채널, 혹은 이게 수송 단백질, 그죠? 그 다음에 요 항체, 요거는 이제 방어 단백질, 그죠? 자, 이런 모든 것들이 단백질로 구성이 되어 있단 말이야. 단백질로,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단백질의 구조를, 그죠? 기능을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데, 자, 우리가 이미, 그죠? 내가 가져요. C 주변에 아미노 그룹, 그죠? 아미노 기, 혹은 카르보실 기, 그 다음에 여기 H가 있고, 제일 왼쪽에 레지듀라는, 그죠? R 그룹이 있어요. 이 R 그룹이 20 종류가 있는데, 그죠? 이 R 그룹의 화학적 성질에 따라서 단백질의 구조와 기능이 결정이 될 거라고 했어요. 그래서 R그룹을 20 종류가 있는데, 자, 여러분, 외울 필요 있어, 없어? 외우지 말자고, 여러분들은. 그죠? 여러분 외워봤자 아무 소용 없어. 단지, 요 특성만 좀 알아보자, 이거. 자, 이거 CH3 여기 있는 거. 물을 좋아해, 싫어해? 싫어하지? 요거. 싫어하죠? 요거. 지켜서 뭐예요? 아, 물을 싫어하게 생겼잖아요. 우리가 이런 물질을 뭐라 그랬지? 비극성. 그죠? 나중에 비극성은 비극성까지 모이겠죠? 그죠? 이렇게 단백질 이런 그룹들이 나란히 있으면 어떻게 되죠? 얘네들끼리 혐수성 상호작용을 하겠죠? 그죠? 자, 요거 볼까요? 요거? 자, 요거는 어때나요? 요 비극성이죠? 그죠? 요거는 CH. 요거 비극성이죠? 그죠? 자, 요것도 비극성이에요. 아, 이렇게, 그러니까 하나, 둘, 셋, 그러니까 열 개, 한 아홉 개네요. 아홉 개의 아미노산은 이와 같이 비극성, 그죠? 비극성 잔기를 가지고 있어요. 맞습니까? 그죠? 아홉 개의 아미노산. 여러분 아미노산 이름 외울 필요 없어요. 그죠? 여러분한테 그런 거 요구하지 않습니다. 자, 두 번째 해봅시다. 두 번째. OH 있죠, 여기에? OH 있으면 여기 O는 전자를 싫어해, 좋아해? 전자를 좋아하지. 임시적으로 여기가 델타 마이너스가 만들어지죠. 여기 OH 보여요? 그죠? 여기 SH도, 여기 S도 전자를 좋아하는 놈이에요. H에 비해서. OH 보이죠? 그죠? 여기 N, 요 전자를 좋아하는 놈이야. H에 비해서. 또 여기 N 있죠? 자, N애들은 극성이야, 비극성이야? 어? 극성이죠? 나중에 어떤 결합을 형성할 수 있지? 수소 결합을 형성할 수 있겠죠? 그죠? 극성끼리 모이는 수소 결합이 형성이 될 수 있을 거예요. 맞습니까? 자, 세 번째. 이번엔 전하를 갖고 있어. 자, CO-, NH3+, NH, 이거죠. 전하를 갖고 있죠? 그죠? 전하를 띠는 아미노산. 자, 이거 같이 아미노산이 토탈 세 종류가 있어요. 첫 번째 뭐라고? 비극성. 두 번째? 극성. 세 번째?
전하를 띠고 있는 그죠? 이런 아미노산들로 구성이 돼 있어요.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요 이제 아미노산과 아미노산이 만나면 요게 요 반응이 무슨 반응? 어? 탈수 반응. 그죠? 중합 반응. 그래 가지고 여기서 새롭게 만들어지는 이 결합을 뭐라 무슨 결합? 펩타이드 본드. 그죠? 펩타이드 결합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요게 교속 반복이 되면은 3개, 4개, 10개, 20개, 100개, 1000개 넘어가죠. 그죠? 그래서 실제로 가장 큰 단백질 같은 경우는 한 3000개의 아미노산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게 있어요. 이게 그 타이틴한 단백질이 있는데. 자, 그러면은 자, 우리가 이제 어떤 단백질이 자, 아미노산이 이와 같은 순서로 쭉 연결되어 있어요. 이렇게. 자, 한 얼추 몇 개인가요? 한 128개의 아미노산으로 구성이 되어 있죠. 자, 여러분이 만약에 우리가 과학이 고도로 발달돼 가지고 그죠? 이 아미노산의 순서, 그죠? 우리가 아미노산 서열이라는데 아미노산의 순서를 알면은 구조를 알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들 수 있죠. 맞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맨 처음에 단백질을 딱 우리가 가졌을 때 맨 처음에 하는 일이 뭐냐면은 아미노산 서열, 아미노산 순서가 어떻게 되었는가, 아미노산 서열을 우리가 분석하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그죠? 아미노산 서열을 분석하는 거예요. 근데 불행하게도 우리는 아미노산 서열을 안다고 해서 그것으로부터 아무리 컴퓨터 할아버지가 와도 그것으로부터 우리가 구조를 풀 수 없어요. 그렇죠? 구조를 풀 수 없어요. 이거는 여러분의 손에 그죠? 물을 묻혀야지만이 우리가 그걸 wet science라고 그래요. 우리가 컴퓨터만 가지고 이렇게 신나게 그죠? 우리가 컴퓨테이셔널 사이언스 그죠? 컴퓨테이셔널 바이올로지라고 그러는데 그죠? 뭐지? 우리가 컴퓨테이셔널 컴퓨터 생물학 그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러면 자기 손에 지금 물을 안 미치죠? 그리고 우리가 wet science 아니 그죠? dry science 그죠? 우리가 이야기하고 근데 실제로 컴퓨터를 아무리 두드려봤자 이거로부터 우리가 구조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가 없어요. 단 두 가지만 제외하고 우리가 아미노산 서열을 하면 딱 두 종류의 우리가 구조적 정보를 얻을 수가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은 이와 같이 나선형으로 이렇게 꼬여가는 그죠? 나선형의 구조와 하나는 이와 같이 이렇게 하나는 이와 같이 일자로 이렇게 이게 아미노산 순서야 이렇게 가는 그죠? 우리가 이걸 병풍 구조라는데 알파 나선 구조와 병풍 구조는 어느 정도 컴퓨터를 통해서 우리가 예측할 수 있어요. 그죠? 하지만 이제 보면 이게 뭐 이런 거죠. 요게 병풍 구조예요. 요거는 병풍 구조고 요거는 알파 나선 구조인데 요거는 컴퓨터를 가지고 우리가 예측할 수 있어요. 요거 빼고는 나머지 부분 요거 조각 그러니까 일부분의 구조만 우리가 컴퓨터를 가지고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첫 번째 우리가 단백질의 구조를 이야기할 때 첫 번째 아미노산의 서열 정보를 아는 거. 그걸 우리가 단백질에서 1차 구조를 이해한다라고 표현해요. 1차 구조를. 자, 두 번째. 이와 같이 아미노산 서열로부터 알파 나선과 베타 병풍 구조를 이해하는 것을 우리가 2차 구조를 이해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2차 구조. 세 번째 여기 있네. 여기 알파 나선 구조는 이렇게 생겼고 이제 병풍 구조는 이렇게 생겼어요. 자, 넘어갑시다. 이거는 그래서 제가 이미 이야기했듯이 결국은 이 단백질의 3차원적 구조는 뭐에 의해서 결정되냐면 이 R그룹과 R그룹 사이의 상호작용. 이거 수소결합. 이건 뭐죠? 혐수성 상호작용. 이거 뭐죠? 이온결합. S하고 S하고 붙어가지고 이형한 다리. 그죠? 우리가 공유결합. 자, 이런 것들이 총 모아져가지고 우리가 단백질의 3차원 구조를 형성하게 되는 거예요. 불행하게도 우리가 컴퓨터 사이언스를 가지고 단백질의 3차 구조를 예측할 수 없어요. 단 두 개만 빼고 알파 구조와 베타 병풍 구조를 빼고는 이해할 수 없어요. 자, 우리가 단백질의 구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엑스레이 장치가 필요해요. 이거는 여러분이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자, 여러분이 그림자 놀이 재밌어 하잖아요. 이렇게 하면 지금 제 손의 모양이 보이나요? 그림자로? 보이죠? 그죠? 근데 이렇게 보이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이게 여러 정보를 주면은 요 그림자가 가지고 여러분이 뭘 할 수 있죠? 내 손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가 있겠죠? 맞습니까?
그죠? 그 맞아요, 그죠? 여러분이 요거를 입체적으로 이렇게 돌리면서 저 그림자만, 그죠? 여러 정보를 가지고 그림자만 가지고 내 손의 정보를 얻을 수가 있어요. 맞아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그림자 놀이를 하는 거야 지금. 자, 제가 여기에 이제 단백질을 이제 결정을 만들어요. 다 결정이라는 건 뭐냐면은 여러분이 소금을 끓여요. 소금을 끓이면은 소금이 이제 소금부터 물이 날아가, 소금물로부터 물이 날아가면서 소금이 어떠죠? 하얀 결정이 만들어지죠. NA하고 CL-가 아주 정교적으로 만들어지는 결정이 만들어져요. NaC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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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aCl 육각형의 모양이 만들어져요. 정기적으로 육각형 모양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거기다가 그저 빛을 쫙 쬐.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그러니까 뭐 이렇게 그림자 놀이를 한단 말이에요, 그죠? 여기서 엑스레이를 쫙 쬐게 되는데 그거 어때요? 이렇게 이게 이제 반복적인 그죠? 정보를 갖고 반복적으로 결정 반복적인 배열로 된 그죠? 소금 분자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그죠 그림자 놀이를 했을 때 그죠 여기에서 나오는 요 그림자를 가지고 소금이 어떻게 생겼는지 우리가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단백질도 결정을 만들 수 있어요. 단백질 구조가 이렇게 생긴 놈을 가지고 이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계속 이런 식으로 반복적으로 해가지고 그죠 결정을 만들어내요. 예, 그러면 우리가 단백질 결정을 만들어낸 다음에 여기에다가 엑스레이라는 빛을 쬐게 돼요. 정확히 빛이 아니죠. 엑스레이 선을 쬐게 돼요. 그러면 엑스레이 선이 이 단백질하고 부딪히게 되면서 단백질 원자와 원자 사이, 그죠? 뭐 그런 것들 가면서 여기서 그림자를 이렇게 형성하게 돼요. 그죠? 그럼 요걸 우리가 이제 엑스레이 선에서 요거를 이제 우리가 이 무늬 패턴, 그죠? 무늬 패턴을 읽어가지고 수학적 계산을 통해가지고 이와 같이 단백질 구조를 우리가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이해했습니까? 지금 한 이제 인류가 우리가 2만 5천 개 유전자가 있으니까 그 중에서 한 지금 한 2천 개 종류의 단백질의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조금만 더 노력하면은, 그죠? 우리가 한 10% 정도 이해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나머지 이제 한 90%, 여러분이 열심히 이제 공부를 하면은 나머지 90%를 다 이해하면은 우리가 세계에 존재하는 모든 단백질의 구조를 이해할 수 있는 그 날이 언젠가는 오겠죠. 그렇죠. 언젠가는 올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와 같이 단백질의 구조를 여기 엑스레이 선을 이용해 가지고 공부하는 사람들을 단백질 구조학자라고 그래요. 단백질 구조학자. 우리 학교에도 매우 유명한 단백질 구조학자들이 몇 명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와 같이 단백질 구조를 이렇게 이건 뭐야? 3차원적인 구조를 만드는 거예요. 자, 이와 같이 우리가 요거는 뭐예요? 우리가 결정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죠 물을 묻혀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웨트 사이언스를 가지고 하는데, 자, 이와 같이 우리가 3차원적인 구조를 아는 거, 이걸 우리가 단백질의 3차원 구조를 이해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오늘의 메시지는,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은 아까 제가 항체 있죠, 항체. 항체하고 요게 이제 그 플루 바이러스에 있는 항원하고, 그죠? 항원하고 상호 결합한 거를 보여주고 있어요. 이 부분 보니까 마치 자물쇠 열쇠 관계처럼, 그죠? 마치 블럭을 만들 때 딱 끼워지는 것처럼 거의 비슷한 게 홈과 홈이 다 맞아치고 있죠? 그죠?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가 이 단백질 구조를 가지고 우리가 이와 같이 우리가 항원과 항체가 만나는 지점을 알 수 있고, 요게 이제 지난주에, 그죠? 지난주에 노벨상을 받은 토픽이에요. 요거는 이제 여러분 아드레날린 호르몬 들어봤죠? 그죠? 아드레날린 호르몬의 수용체가 이렇게 생긴 거예요. 이렇게 생겼는데 여기는 알파 힐릭스가 쭉쭉 다 있어요. 그죠? 알파 힐릭스, 알파 나선이 쭉 있고 하여간 이제 이런 걸 가지고 노벨상을 받았어요. 자, 그러면 이제 저희 이제 오늘은 하이라이트는 이제 이와 같이 다시 정리할게요. 자, 단백질은 총 20개 종류의 아미노산으로 만들어진다. 첫 번째 메시지. 아미노산 종류는 세 종류가 있죠. 첫 번째 뭐라고? 비극성. 두 번째 극성. 세 번째 전하를 갖고 있는 거. 그죠? 자, 그래서 애들의 그죠 아미노산끼리 상호작용. 그죠? 비극성과 비극성이 만나면 어떤 상호작용? 혐성 상호작용. 극성과 극성이 만나면 어떤 결합? 수소 결합. 그죠? 그다음에 전하와 전하끼리 플러스 전하와 마이너스 전하끼리 만나면은 이온결합. 그 다음 마지막 하나가 뭐였지? 공유결합. 그죠? 이황화 다리. 그거를 통해가지고 우리가 3차원 구조를 형성할 수 있어요. 그죠? 근데 우리가 이제 단백질의 구조를 이해할 때 첫 번째, 아미노산 서열의 정보를 아는 거. 우리가 몇 차 구조를 안다? 1차 구조를 이해했다.
그죠? 그러면 그 1차 구조로부터, 그죠? 아미노산 서열 정보부터 우리가 컴퓨테이션 바이오지를 가지고 우리가 뭐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알파, 나선과 병풍 구조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어요. 그럼 뭐라고 하고 그거를 2차 구조를 한다. 세 번째. 결정을 만들어서 단백질에 결정해서 3차원적 구조를 푸는 거. 우리가 그거를 무슨 구조를 한다? 3차 구조를 이해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해했죠? 자, 그래서 많은 과학자들은 아까 좀 우리가 2천 개의 단백질 구조를 이해를 하고 있는데 나머지 2만 그죠? 몇 개? 3천 개의 단백질 구조를 이해를 해야 돼요. 고로 여러분은 할 일이 많아 저거. 여전히 무궁무진하게 할 일이 많겠죠. 우리가 단백질 구조가 1940년대 발견됐는데 처음 1930년대 40년대 그죠? 30년대에 했다면 우리가 지금 몇 년 지났지? 90년 한 80년 동안 2000개 했으니까 여러분 세대가 끝나면 아마 우리 인간이 갖고 있는 모든 단백질에 대한 구조 정보를 가지질 거라고 기대를 해도 되겠습니까? 기대가 가능해요. 자, 구조를 알면은 뭘 할 수 있을까? 새로운 약을 개발할 수 있겠지. 자, 예를 들면은 뭐 여기 이제 이게 예를 들면은 요게 이제 요거는 항체와 항원 반응인데 그죠? 예를 들면 요거는 우리가 이제 뭐 예를 들면은 어떠한 그 병원체에 있는 그죠? 병원체에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면 요것이 그죠? 우리가 지난번에 배웠던 HIV에 있는 그죠? GP120이라는 단백질이고 예를 들면은 요거는 우리가 그 수용체가 뭐였죠? CCR5 그죠? 수용체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그죠? CD4라고 수용체 하면 이렇게 생각하면 요 구조를 방해할 수 있는 조그만 약을 개발하면은 여기가 딱 매치시킬 수 있도록 그러면 요게 결합하지 못하겠죠? 맞아요? 그죠? 요 구조를 방해하는 그죠? 요 정보로부터 그죠? 우리가 요 구조를 요렇게 두 개 상호작용을 결합하는 우리가 새로운 약을 개발해 가지고 요게 딱 여기에 딱 껴맞추게 만들어놔. 그러면 요게 못 들어오겠죠? 그럼 어떻게 되지? GP120하고 CCR5하고 못 만나겠지. 그럼 우리가 무슨 약을 개발하지? 에이즈 약을 개발할 수 있겠죠. 우리가 구조 생물학을 하는 이유는 그런 것 때문인 거예요. 실제로 우리가 그거를 통해서 우리가 뭐를 발견했냐면은 비아그라를 발견했어요. 그다음 우리가 그걸 통해서 우리가 백혈병 약 있죠. 그죠? 백혈병. 여러분이 요즘에 백혈병 가지고 백혈병으로 죽어가지고 뭐 이렇게 소설 쓰거나 드라마 쓰면은 참 무식하죠. 그죠? 백혈병은 요즘에 치유가 가능하죠? 우리가 약이 생겼어요. 그 약은 우리가 그런 약들은 또 타미플루, 그죠? 우리가 타미플루 알죠? 그죠? 우리가 전부 다 뭘 통해서? 이러한 정보를 통해서 단백질과 단백질 상호작용에 대한 3차적 구조에 대한 정보를 통해서 우리가 이런 약들을 개발할 수 있었던 거예요. 이해하셨죠? 그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매우 중요한 메시지 하나만 더 할게요. 자, 여러분의 적혈구는 지금 이렇게 생겼어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아주 원반형으로 아주 이쁘게 생겼어. 그래서 원반형으로 요거 이제 이 혈관을 잘 통과를 하고 있어. 그런데, 아프리카인들 혹은 인도인들의 일부는 이 적혈구의 모양이 어떻게 생겼냐면은 이렇게 생겼어. 이게 그 마치 뭐처럼 생겼지? 낫세포, 여러분 낫 알잖아요, 그죠? 벼벨 때, 그죠? 낫 모양으로 생겼죠, 그죠? 우리가 이거를 그래서 그 아프리카인과 그죠? 그러니까 흑인들의 일부분이 이와 같이 적혈구가 이렇게 생겼어, 이렇게 적혈구가. 근데 이렇게 생기게 되면은 여기에 얘네들이 이 반달 모양 생긴 게 어디야? 초승달 모양 생긴 게 이게 여기에서 축적이 될 수가 있겠죠, 그죠? 혈관을 막을 수 있겠죠. 그럼 이쪽 부분은 혈액이 통화가 안 되겠지. 빈혈이 매우 쉽게 걸리겠지. 맞아요? 그러니까 낫세포 적혈구를 갖고 있으면은 낫세포 모양의 적혈구를 갖고 있으면은 아마 혈관이 쉽게 막혀서 그죠? 우리가 빈혈이라는 현상. 그죠? 어떤 특정한 그죠? 조직에 그죠? 우리가 혈액이 갈 수 없는 상황이 일어날 거예요. 그런데 왜 아프리카인들은 그죠? 자, 이거 진화적으로 유용해요? 불리해요? 매우 불리하죠? 그죠? 적혈구가 이렇게 축적이 돼가지고, 그죠?
그래가지고 어떤 특정한 지역으로 혈액이 안 가게 되면 그쪽에, 그죠? 조직이 망가질 거 아니에요. 매우 불려요, 진화적으로. 근데 왜 아프리카인들은 여전히 이 낫세포 모양을 갖고 있을까? 자, 이것의 미스터리는, 이것의 미스터리는 제가 진화는 하나를 이득을 얻으면 하나를 뭐죠? 잃는다고 그랬죠. 그러다가 그걸 뭐라고 그랬지? 트레이드 오프라고 그랬어요. 트레이드 오프. 자, 애는 분명히 이 아프리카인들은 낫세포 적격을 갖고 있는 지금 하나를 잃었어요. 뭘 잃었지? 정상적인 피돌기. 그죠? 빈혈이라는, 그죠? 아주, 그죠? 불리한 조건 하나 가졌어요. 그런데, 낫세포 빈혈증이라고 합시다. 낫세포 빈혈증 환자가 발생하는 장소와 말라리아가 발생하는 장소가 정확하게 일치해. 그죠? 자, 여기는 뭐죠? 여기는, 그죠? 시클셀, 그죠? 낫세포 빈혈증을 갖고 있는, 그죠? 퍼플레이션. 그죠? 어디야? 중앙 아프리카 지역, 인도 지역. 그죠? 맞죠? 그죠? 이쪽 지역에, 그죠? 낫세포 빈혈증을 갖고 있고. 자, 이쪽은 뭐죠? 무슨 병이 창궐하는 지역이지? 말라리아. 자, 제가 맨 처음에 한번 얘기했어요. 왜 서양인들이 18세기까지, 19세기까지 왜 여기를 침공을 못했지? 말라리아 때문에. 그죠? 말라리아 때문에. 서양인들이 여기 가면 말라리아 때문에 다 죽어. 근데 아프리카인들은 말라리아 정상한다고 그랬어요. 자, 그러니까. 자, 여러분이, 자, 이와 같이, 낫세포 빈혈증과, 그죠? 낫세포 빈혈증과, 말라리아가 창궐한 지역이 정확하게 여러분이 일치하는 것을 여러분이 보고 있어요. 자, 이야기는 뭐냐면은, 자, 이 아프리카인들은 말라리아에 감염이 돼가지고 매우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고 그런 과정에서 말라리아 저항성 유전자를 갖게 되는데 그 말라리아 저항성 과정, 저항성 유전자가 낫세포 빈혈증을 유도시킬 수 있을 거라고 여러분이 생각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죠? 자, 이 아프리카인들은 하나를 얻었죠? 뭘 얻었지? 말라리아 저항성. 다른 걸 잃었죠? 뭐죠? 빈혈증. 낫세포 빈혈증. 이와 같이 진화는 하나는 얻으면 하나는 잃게 돼 있어요. 진화는 완벽한 곳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환경에 적응해서 어떤 부분을 희생해야 되는 이제 과정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이게 이제 말라리아가 이제 어떻게 이제 유도되는지를 잠깐 보면은 이와 같이 이렇게 생긴 이제 그 벌레예요. 그죠? 이거 원생 동물이라고 그러는데 집신벌레 알죠, 여러분? 아메바. 그죠? 단 하나의 핵으로 구성이 되는 원생 동물인데 이 원생 동물이 모기에 들어가서 모기가 꼭 물면은 그죠? 우리 몸으로 이 원생 동물이 들어와요. 이 원생 동물은 어디에서 사냐면은 적혈구를 공격해요. 적혈구. 적혈구 안에 들어가 가지고 적혈구가 이제 우리가 한 예를 들면 50일 동안 사잖아요. 그러면 50일 동안 신나게 거기에서 원생 동물이 자라. 자라가지고 50일 후에 이제 성체가 돼가지고 빵 나와. 그러면 다시 이 모기가, 그죠? 이 알을 다시, 그러니까 이 모기가 요거를 이제, 요 이제 말라리아 균을, 그죠? 심었다가 다른 사람한테 이제 옮기겠죠. 그렇죠. 자, 이 적혈구는, 만약에 적혈구가, 여기 이제 예를 들면은, 날짜 중요하지 않아요. 오랫동안 뭐 30일 이상 산다. 예를 들면, 그러면 30일 이상 이, 여기 말라리아 균이 여기에 이제 살면은 이 말라리아 균은 성체가 되고 알을 낳을 수가 있겠죠. 그죠? 근데 만약에 적혈구가 열흘밖에 못 살아. 그럼 어떻게 되지? 말라리아 균도? 자랄 수 있어? 없어? 못 자라죠? 아, 그러니까 적혈구를 50일, 예를 들면 50일 동안 살았던 적혈구를 더 빨리 죽이는 수 있는 쪽으로 진화가 되면은 어떻게 돼요? 말라리아에 대해서 저항성을 갖겠죠? 맞습니까? 그죠? 매우 탁월한 전략이에요. 그죠? 자, 그래서 요거를 보니까 요것은 자, 우리가 이제 아까 아미노산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우리가 히모글로빈 아까 얘기했어요. 히모글로빈은 글로빈이라는 폴리펩타데가 네 개 모인 거예요. 글로빈이라는 뜻은 뭐냐면은 이게 무슨 뜻일까? 글로벌 동그랗다는 뜻이죠. 구형이라는 뜻이에요. 구형 단백질이라는 뜻이에요. 이게 그죠? 요것이 이렇게 생긴 구형 단백질이 이렇게 이거 폴리펩타이드라고 써요. 왜냐하면 아미노산이 모여가지고 아미노산이 수백 개 모여가지고 만들어진 구조를 우리가 폴리펩타이드라고 써요. 그죠? 글로빈 폴리펩타이드가 그죠? 폴리펩타이드가 이렇게 있는데 자 하나 그죠? 둘 비슷하게 생겼어 이렇게 셋 그죠? 이렇게 생겼어 네 비슷하게 생긴 이 글로빈 폴리펩타이드가 네 개가 모여서 여기에는 각각 여기에 F2가 있어요. 이렇게 각각 중앙에 FE가 이렇게 있어요. FE가. 그러니까 글로빈이라는 요게 네 개가 모여가지고
요 우리가 이렇게 생긴 것을 우리가 히모글로빈이라고 그래요. 히모글로빈. 히모는 피라는 뜻이고, 그죠? 피라는 뜻이고, 글로빈은 동그랗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피 속에 들어있는 동그란 단백질이라는 뜻이야, 이게. 히모글로빈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이와 같이 글로빈 네 개의 폴리펩타이드가 모여서 히모글로빈이 만들어졌는데, 이 글로빈 단백질의 서열을 쭉, 아미노산 서열, 우리가 1차 구조를 알게 되면은, 여기에 여섯 번째 위치에, 우리가 이제 와일타이, 야생형이에요, 야생형. 여러분이, 야생형이라는 건 뭐냐면은,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가장 많이 존재하는 유전자형이라는 뜻이에요. 가장 많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이 여섯 번째 위치에, 우리가 여기에 마이너스 전하를 갖고 있는 아미노산이 있어요. 여기에 플러스를 갖고 있는 전하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이제 NH끼리 상호작용해가지고, 우리가 3차원적 구조를 형성하게 되겠죠. 그죠? 자, 이게, 이거는 이제 우리 한국 사람들은 전부 다 이와 같이 여섯 번째 위치에, 내가 이제 이거는 글루타민 S라는, 외울 필요 없어 있어? 외우지 마. 그냥 마이너스, 그죠? 전하를 갖고 있는 아미노산이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자, 우리가 이제 유전자가 두 개니까, 이거 하나는 엄마, 하나는 아빠. 둘 다 우리는 이렇게 여섯 번째 위치에 마이너스 전화를 갖고 있어요. 글루타민 S를 갖고 있어가지고. 그런데, 아프리카인들은 여섯 번째, 여기에 아미노산에 뭘 갖고 있냐면은, 넌폴라 아미노산 갖고 있어요. 넌폴라. 그죠? 그럼 넌폴라 갖고 있으면 어떻게 되지? 요게 이제 우리가 발린이라는 아미노산으로 표현하는데, 이거 외울 필요 없어. 그러면은 아까 여기하고 좀 상호작용 했던 것이, 이 부분하고 상호작용을 할 수 있어 없어? 자, 이게 이제 정상적인 히모글로빈이에요. 여기 이제 노란 거 두 개, 파란 거 두 개, 이게 글로빈 네 개가 이렇게 모여가지고 구형 모양으로 갖고 있어요, 이렇게. 여기에 이제 FE가 여기에 있고, FE가 있고, 그래서 산소를 잘 운반해요. 근데 아미노산, 아까 전하, 그죠? 전하, 마이너스 전하 갖고 있는 놈이 넌폴라, 그죠? 비, 넌폴라로 바뀌면서 구조가, 지금 이 구조가 이렇게 변해버려요. 이해하셨죠? 이 구조하고 유전은 완전히 다른 구조예요. 아미노산, 단 아미노산 하나의 차이에 의해가지고 구조가 이렇게 바뀌게 되면은, 우리가 정상적인 히모글로빈은 이와 같이 구형 모양을 가지고, 이와 같이 우리가 적혈관에 잘 배열돼가지고, 그죠? 잘 녹아있으면서 우리가 적혈관에 이게 적혈 모양을 유지하는데, 이와 같이, 그죠? 아미노산이, 마이너스 전화를 갖고 있는 놈이 넌폴라로 바뀌면서 얘네들은 이와 같이 어떻게 돼요? D 모양으로 형성이 돼요. D 모양으로 형성이 되면 교수에게 축적이 되겠죠? 그러면 어떻게 되죠? 이와 같이 원래 정상적인, 그러니까 야생형의 적혈관 이렇게 되고, 요거는 어떻게 되죠? 요거는 우리가 아프리카인들이 갖고 있는, 그죠? 글로빈, 그죠? 아미노산이 여섯 번째 위치가 넌폴라로 바뀌면서 단백질 이렇게 변하게 되고, 요 축적이 돼가지고 결국은 이와 같이 나세포로 변하게 되는 거예요. 자, 이 나세포로 변하면은 이 적혈구는 오래 산다 빨리 죽는다? 빨리 죽는다. 그럼 말라리아가 충분히 자기 새끼를 여기서 낳을 수 있다 없다? 못 낳는다. 그럼 말라리아의 저항선을 갖는다 못 갖는다? 갖는다. 그죠? 자, 그래서 그래서 요것도 또 다른 애예요. 그죠? 여기 보면은 여기 글루타민 S도 6번이 아프라에서 바이린으로 바뀌었고, 우리가 이와 같은 모양이 갖겠던 게 어디지? NH 일자, 그죠? 섬유 모양을 갖게 돼요. 그럼 섬유 모양을 갖게 되면은 이와 같이 나세포 모양을 갖게 돼요. 자, 그래서 제가 이제 나의 메시지는 다음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이 돌연변이라고 생각하는 것들 있죠? 그죠? 돌연변이라고 생각하는 것. 돌연변이란 말은 여기서 뭐냐면은 전체 퍼퓰레이션에서 뭐예요? 마이너리티. 전체 퍼플랜에서 가장 많이 차지하는 것을 우리가 야생형이라고 그러고, 돌연변이는 마이너리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그 돌연변이는 나름대로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하나의 전략이 된 거죠? 맞습니까? 돌연변이가 됐다고 해서 이 그 생명체를 우리가 하등하다고 이야기를 할 수 있어 없어요? 아니에요. 맞습니까? 돌연변이 나름대로, 그죠? 이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서, 그죠? 최선의 전략을 가지고 창출된 거라고 생각할 수가 있을 거예요. 맞습니까?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그 엑스맨 같은 데 보면은 그죠? 돌연변이 인간들과, 그죠? 정상인들이 싸우죠. 여기서 정상인, 야생형 인간이랍시다. 그죠? 야생형. 우리가 여기에 정상인과 돌연변이 하면 뭔가 저급하고, 그죠? 뭔가 좀 이렇게 못나고,
그런 거 아니에요. 맞습니까? 여러분 몸속에는 지금 돌연변이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 아니다? 많으면 많을수록 더 많은 환경에, 새로운 환경에 적응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맞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뭐냐면은 야생형만 다 모여 있으면은 유전적 다양성이 확보가 안 된 거예요. 그죠? 여러분이 이제 어떤 뭐냐면 히틀러 같은 경우에 순수 아리안족을 모아서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순수 혈통이 되죠. 그리고 순수 혈통이 되면은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은 유전병에 문장 많이 걸려요. 그죠? 유전병에 걸려. 그러니까 우리가 유전적 다양성을 가지는 방법 쪽으로 우리가 인류가 진화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야지만이 새로운 환경,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환경에 적응할 수 있는 후손이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전적 다양성, 그 다음에 문화적 다양성, 그죠? 그것까지 해가지고 우리가 이런 것들 영화를 보면서 루프라는 것도 이게 나중에 보니까 그 저기 돌연변이에 대한 이야기더라고요. 예, 보면서 돌연변이는 좋은 것이다 나쁜 것이다 이야기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세상에 태어난 여러분의 유전자를 갖고 태어난 이유는 전부 다 나름대로 환경에 최적합적으로 갖고 있기 때문에 태어난 것이다. 맞습니까? 네. 예.